자, 이어서 가보자.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The next time a blue line makes you feel like 자, 너를 뭐처럼 느끼게 만들면이야? 이 괴롭히는 사람이 자, something less than this amazing collection of positive traits and talents 였으니까 뭘 모아놓은 것? 이 긍정적인 특성과 재능을 모아놓은 것들 보다 못한 것 못한 존재 그지? 못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면 Remember this list인데 이 목록을 기억해봐라 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this list가 이 내용이 앞으로 나올 내용이에요 이 목록 그럼 어떤 목록이야? 이 내용이? 어? 어떤 목록이라고 했어 방금? 장점을 나열한 목록 너를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목록이겠지 다음 문장 가보자 Step 2 자 그래서 뭘 하라는 얘기냐 라고 했더니 Build your army Army가 뭐예요? 군대죠? 그럼 빌드는 만들다 해석하면 된다고 했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너의 군대를 만들어라. 빌드를 짓다 해석하지 마시고요. 만들다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의 군대를 만들어라. 무슨 말이냐? 자, seriously, surround yourself with 나는데 surround는 타동사라고 했어요. surround는 뜻이 뭐였지? 뭐뭐를 둘러싸다, 에워싸다. 누구누구를 둘러싸다, 에워싸다인데 지금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썼죠. 명령문의 제기대명사는 왜 썼을까? 목적어와 주어가 같았겠죠. 명령문은 주어가 안 보여도 유가 생략된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에서 어떻게 할 거야? 누구누구 자신. 그럼 너 자신을 누구로 자, people who care about you 해석해봐요. people부터 여기까지 care about은 뜻이 뭐였지? 관심을 가지다 혹은 신경 쓰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people who care about you 하면 너를 신경 쓰는 사람들 너를 신경 쓰는 사람들로 전서 미드는 누구누구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를 어떤 사람들로 너를 신경 쓰는 사람들로 둘러싸라 이거고 그 다음 이 people이라는 명사가 뭐의 수식을 받았나 보세요. 무슨 절이야? 이 관계사절이죠. 그죠? 관계사절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슨 절이라고요? 형용사절의 후치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죠. 그리고 병렬구조. 보이세요? 그럼 여기도 무슨 절이겠어? 여기도 관계사절이고 형용사절이겠지. 그쵸? 그러면 얘도 하는 일이 뭐겠어? 이 부분이 하는 일이 뭐겠냐고. 누구를? 그쵸? 그럼 색칠해 이제. people 색칠하시고 who appreciate you 색칠하세요. 자, people who appreciate you 나는데 appreciate라는 단어 찾아보셨어요? 이 appreciate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뜻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지. 첫 번째는 감사하다예요.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뜻 다섯 가지야 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고마워하다 이 뜻이야. 두 번째는 뭐뭐를 감상하다예요. 뭐뭐를 감상하다. 뭐뭐를 감상하다. 적었어요? 두 번째 뜻. 자, 세 번째. 뭐뭐를 평가하다. 뭐뭐를 평가하다. 네 번째. 누구누구를 이해하다. 이해하다. 뭐뭐를 이해하다.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 책에 나온 뜻입니다. 뭐뭐를 인정하다.
인정하다. 그러면 너를 뭐한 사람들일까요?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은요,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너 잘하는 놈이구나. 인정의 욕구. 너 괜찮은 놈이나 알고 보니? 인정의 욕구죠.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로 너 자신을 둘러싸라고 했어요, 지금? 너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됐어?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봐. 그럼 인정하다는 단어는 얘밖에 없을까? 그렇진 않아요. 인정하다가 뭐 있을까, 이거 말고? 뭐가 있죠? 나 여기다 쓸게, 너네 잘 보이게. 자, 발음도 어려울 거예요. Acknowledge. Acknowledge. 인정하다요. 조금 쉬운 단어 하나 보여드리면 Recognize. Recognize. 근데 이거는 알아보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얘가 더 완벽하게 들어맞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의미를 확장하면요. Admit란 단어도 있어요. 이게 인정하다, 받아들이다예요.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야, 내가 너를 우리 학교의, 우리 패밀리의 일원으로 인정할게, 받아들일게, 이 뜻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Admit이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허락하다, 허가하다 이 뜻인데 얘는 허락하다, 허가하다 의미가 좀 강하고요. 가장 딱 들어맞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Acknowledge. 그래서 쌤 봤을 때는 요 단어로 이 부분이 빈칸으로 뚫어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알겠지? 그러면 명령문이잖아요. Seriously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심각하게? 진지하게. 진심. 지금 조언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심각하게,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 뜻인 거야. 진지하게 너 자신을 어떤 사람들로 둘러싸래. 여기까지만 해보면 너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너 자신을 둘러싸라 이거야. 그럼 뭐에 좋아? 자존감에. 그렇죠? 인정받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봐봐, 뭘로 너를 인정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게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냐? 뭐뭐에 대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딱 좋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너를 인정하는 건데? 이거잖아. 뭐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야? Exactly who you are 나왔어요. 얘들아, exactly는 앞부분에서 살짝 나왔어요. 동의어로. 아니, 정확히 반여로 나왔지. 아까 요 단어 한 거 기억나요? Inaccurate 가까이 썼지. 그러면 accurately 혹은 exactly가 같은 뜻입니다. Who you are.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 정확히 너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게 너를이지? 목적어지? 너를 뭘로 인정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를 들면 I love you who you are. 뭔 뜻이야? 나는 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아. 알겠어요? 그래서 who you are는 너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알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exactly who you are 해서 어떻게 한다고?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석하면 돼. 있는 모습 그대로 who you are를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확히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로 너 자신을 뭐해래? 둘러싸라. 왜?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할 건데? 너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평가하겠죠. 평가하고 나서 뭐하겠어? 너를 인정하겠지. 그럼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이면 뭐가 좋은데? 내 자존감에 좋아. 셀프 이스템에 좋아. 생각된 거야? 됐나요? 오케이. 됐죠? 골라 읽으란 얘기야. 정확히 어느 부분 중요한지는 알란 얘기야. 다시 한번. Exactly who you are는 너를 너만의 진정한 모습으로 해석해도 됐는데 너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돼. 알겠지? 선생님 그렇게 바꿔줬잖아. 너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뭐하는 사람들?
인정해주는 사람들, 물론 평가하다도 해석이 되긴 돼요. 너를 평가하는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하는 사람들, 그것도 괜찮아. 근데 쌤 봤을 땐 평가하다 뜻보단 인정해도가 좋아. 여기서는 학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학교에서는 뭘로 했니? 진가를 인정하다. 그치? 인정하다네. 그럼 이 단어야. 학교에서는 진가를 인정하다라고 했답니다. 그럼 인정하다예요. 그죠? 자, 8번 문장 별표인데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구조를 알면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명사가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었어? 관계사절의 후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병렬 구조로 보이죠? 보이죠? 그럼 너희가 선택을 해보는 거야. 나는 people부터 여기까지 다 할 거냐?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 병렬 구조인 거 알면 어디만 보면 된다? 우리는 D만 보면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야? 너를 짧게만 해봐요. 너를 인정하는, 너의 진가를, 좋아, 너가 말한다. 너의 진가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너 자신을 둘러싸라, 애워싸라. 이거지. 그게 주제문인 거야. 알겠어요? 다 된 거지? 다음 문장. 자, you don't have to. don't have to 뜻이 뭐였어?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그죠? I don't need to 하고 뜻이 똑같은 건 알 거 아니야. 그지? 근데요, 요 단어를 아셔야 돼요. go through. 잘 봐. go through. undergo. experience. suffer. 다 동의합니다. 많죠? 다 외워? 아, 영어는 참 공부하기 어렵죠. 뭘 한마디만 하면 되지. 이렇게 동의어를 많이 만들어놨어. 그지? 왜 그랬을까? 나도 몰라.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어. 왜냐? 중요하니까. 중요하면 한 단어만 하면 되지. 아니지. 여러 상황에 써먹으려면 내가 가진 옵션이 많으면 좋지 않아요? go through, undergo, experience, suffer. 다 무슨 뜻이야? 뭐뭐를 겪다, 경험하다 뜻이에요. 그 중에 너네도 이거 하나만 알겠지, 그지? 심지어 이걸 경험이라고 알고 있을걸? 잘 들어. experience라는 단어는 명사랑 동사랑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럼 과거형은 없을까? 만들어볼까? 이거 희은아, 이거 과거형 해봐. go through, 과거. went through, 낯설죠? 낯설면 안 돼,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이거 과거 만들어봐. go의 과거형이 뭐야? went죠? 만들어봐. under, went. 낯설지? 낯설면 안 돼. 불과 반년만 지나면 미친 듯이 나올 거야. 이거는 뭐겠어, 과거? experienced. 이건 어렵지 않아, 그지? 제일 쉽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얘는요? suffered. 쉽죠? 난 나와, 근데. 그럼 봐라. 쌤, 저는 이거 압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별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쌤, 저는 go through는 알아요. 응, 그래? 근데 이게 went through는 난 모르더라도 그들은. 인정하지? under went, 뭐더라? under go는 알겠는데 under went는 몰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니들이 그래. go는 아니? 웬트는 몰라? 이런 무슨 생각 들어? 바보들. 그지? 내 느낌이 그래. 두는 아냐? 디드는? 몰라? 바보들. 단어만 바꾸면 되잖아. 고의 과거형이 웬트라며. 응? went through, underwent. 왜 안 되는데? 됐어? 그럼 봐요. 고스트는 방금 뜻이 뭐라고? 뭐뭐를 겪다 경험하다니까. 응? 써줄게, 친절하게. 뭐뭐를, 너네 한글도 틀리잖아. 겪다 쌍기역이야. 꼭 틀리들 있어, 이런 거 보면. 기억 하나만 써가지고. 맞았어, 너네? 아닌데. 아, 학교 풀이 때는 한글이 써있어서? This experience가 목적어 자리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해봐요. You don't have to go through this experience. 너는 여기서 동사냐 명사냐? 얘는 명사.
명사지? 어떻게 알았어? 한정어 보일 거야. 그지? 오케이. 그럼 이 경험을 겪을 필요가 없다. 이 경험이 무슨 경험인데? 해석은 됐죠 지금? 내가 말했잖아. 지시 형용사 난 무조건 늘리라고. 무슨 경험이야? 희연아? 무슨 경험?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이러지 말고. 앞문장 내용 빨리 뒤져. 앞문장에서 내용 뭐 나왔었죠? 앞에서 뭐라고 했어? 너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둘러싸라매. 근데 너는 갑자기 뭐하지? 뭐 할 필요가 없대? 이런 경험을 겪을 필요가 없대요. 이 경험 무슨 경험인데? Without backup. 근데 뭐 없이야? Backup이 뭐예요? 지지, 후원 또는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백업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 그치? 이러면 어때? 좀 와닿아 이제? 백업이 뭐야? 백업. 나를 뒤에서 떠받쳐주고 도와주는 사람 아니야? 물론 서포터의 뜻도 있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백업해주고 있는 거야. 아 저는 제가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서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아무도 없죠. 그럼 부모님 뭐 해주고 있는 거야? 누구들? 백업 해주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나중에 갚어 부모님들한테. 그럼 without backup인데 잘 봐요. 독해할 때 너희들 해석 다 알지? 뭔 뜻? 뭐뭐 없이. 그럼 그거 생각해봐. 너가 요거 없이는 요거 할 필요 없다? 이 얘기 왜 했을까? 그렇지. 필요하다. 근데 말했지. 야 봐봐. Don't have to 반대 똑같은 말이 don't need to라고 했지. 너네 수학 배웠잖아. 봐라잉. 이거 보면 마이너스 기억나? without은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수학처럼 해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 뭐가 된대? 플러스 된대. 툭불이야? 한우냐? 그래. 툭불로 쳐봐. 그래. 툭불이야. 좋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뭐가 있어야 돼? 도움이 있어야 돼. 도움이 필요해. 니들은요? 도움이 필요해. 해석 되셨어요? 되셨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얘기의 숨은 뜻은 너희들은 도움이 필요해. 백업이 필요해. 됐어?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 내가 너희들한테 참 걱정이 많거든. 봐요. without 명사 나오면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요? 뭐뭐 없이 써면 돼. 그럼 또 해봐. without 다음에 내가 ing를 써봤어. 이름 뭐겠니? 동명사겠지? 요거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지 않고. 오케이. 해석 달라요. 그리고 하나 더 할게. with. 야, 잘 들어. 영어에서 독해하다가 with나 without 보이잖아? 어? 그럼 그 뒤에는 명사가 핵심어야? 그럼 뭐 없이야? 도움 없이 혹은 지원 없이 혹은 서포트도 동의어가 될 수 있어요. 도움이나 지원 없이 이것을 겪을 필요가 없다. 이 경험을 겪을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 백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지원,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다음 문장 가자. 아이고 어렵다. 백현은 너네 지난번 시험 기억해봐. 외부 지문에서 문제 많이 나왔지? 그때 난이도 있는 문제로. 이번에도 그럴 거야. If you are having trouble 나왔는데 이거 많이 봤던 수고일 거야. 나하고 했어. 기억나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수고를 알려줬거든. Have a hard time 또요. Trouble 또요? difficulty야? 또? a problem. 자, 얘네들은 왜 썼는데? 이 뒤에 전치사 이는 생략되어 있고 이 ing 이름이 동명사더라.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는 여기가 시험 문제로 아주 잘 나오더라. 기억납니까?
해석은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시험 범위 중에 이 문법 들어가는 게 많을 거야. 주제문이야. 만약 너가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finding people이니까 뭐 하는데 사람들을 find 삼형식 여기서 그럼 찾다 발견하다 맞아? 그럼 만약 너가 사람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해석됩니까? 해석 먼저 적으시고 만약 너가 사람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근데요 이제 쓰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까 어떤 사람들로 둘러싸라고 했죠? 너를 첫 번째 care about이니까 신경 쓰는 사람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인정해주는 사람들 기억나? 근데 아까 앞문제에서 백업 얘기 나왔지. 그럼 백업 얘기 왜 나온 것 같아? 너를 뭐 하는 사람들이야? 신경 쓰는 사람들이 백업이지. 부모님이 너 신경 쓰냐 안 쓰냐? 내놓은 자식이냐? 아니지. 그럼 care about이지. 그게 백업이야. 오케이? 이해 간 거야? 그럼 백업 얘기했어. care about 얘기했어. 그럼 남은 게 뭐지 이제? People who care about you 아까 써먹었잖아 이제. 그럼 남은 게 뭐냐고. 너를 인정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 그렇지. 생각하고 읽어. 논리적 되죠? 이 정도 머리 쥐날 거야 니네 지금. 그지? 머리 앞에 쥐지겄지. 안 하던 짓 하려니까. 머리는 쓸수록 좋아져. 니네가 지금 처음 하니까 머리 쥐나는 거야. 하면 돼. 수능은요. 그냥 단어 뜻 읽고 해석 이렇게 끝나는 시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왜 이름이 수학 능력 시험이겠어? 수학이 뭐야 너한테? 수학. 그 산소는 수학 말고. 생각하는 능력이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풀란 얘기야.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고. 알겠어? 근데 너희들이 싫어하잖아.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다시 한번 정확히는 원래 두 가지 의미예요. 아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야? 너를 자, 써줄게. Care about you. 됐지? 너를 어떤 사람들? Who가 써줘야 되나? Okay. Who care about 이거잖아. 그치? 두 번째 뭐였지 아까? Who 영어로 해봐. 어 appreciate you. 됐지? 두 가지 의미야 지금 여기서는. 그럼 어떤 사람들? 너를 신경 쓰는 사람들? 또요. 너를 인정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게 어렵다면 오케이? 그럼 뭐하래? Try seeking out. 자, seek out. 뜻이 뭔데? 찾다. 찾다. Seek. Hide and seek. 알아? 숨바꼭질. 그럼 try seeking out friends. 자, 그럼 뭘 찾으래? 이번에 친구를 찾으래. 친구놈을 찾으래. 근데 어떤 친구겠어? 상상해봐. 둘 중에 너를 인정하는 놈이겠지? 오케이. 근데 제일 비슷한 색깔이 나왔어. 봐봐. People who have similar interests. 어떤 사람들이야? 너와 뭘 가진? 비슷한 관심을 관심사지. 관심, 관심사. 흥미, 관심 좋아. 흥미, 관심 적어봐. 그럼 너와 유사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seeking out. 찾아봐라. 왜? 흥미 관심이 비슷하면 뭐 할 건데? 인정해 주겠지. 너 레고 좋아하니? 좋아한대. 얘도 레고를 좋아한다고 쳐봐. 오, 너 레고 몇 세까지 해봤어? 이런 거지. 너 스타워즈 만들어봤어? 이만한 거? 겁나 비싸. 야, 너 대단하다. 난 그거 못해봤는데 어렵던데.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놈끼리 만나면 서로 인정하겠지. 맞아? 그거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찾아보란 얘기는 얘네들이 뭐 할 건지 너네가 생각 한번 해보라고. 뭐 하겠어? 두 가지 해주겠지. 너를 care about 해줄 거고 너를 뭐 하겠어? 궁극적으로는 인정하겠지. 인정! 오, 너 잘한다 이거지.
전혀 관심 없는 분야에 있는 애하고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인정이 안 되죠. 그게 뭐 어쨌는데 이거잖아. 얘 옆에 있는 애는 레고 1도 관심이 없어. 근데 너가 레고로 스타워즈 그 뭐 있냐? 데스스타인가? 그 동그란 거 둥둥 떠다니는 거 알아요? 얘는 얘가 만들었대 기똥차게. 얘는 되게 자기 자신 되게 자랑스러운데 얘 옆에서 그게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럼 왜 멀뚱멀뚱하지? 모르니까. 그치?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옆에 있는 놈 레고를 그 소리 듣고 야 그거 희귀 레어템인데 그거 어떻게 네가 갖고 있어? 인정하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단 이걸 알려면 뭐 해야 돼? 생각해야 돼.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해주지. 그냥 해석만 했겠지. 나 그냥 있는 써있는 그대로 해석해봐. 너가 사람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찾아봐라. 해서 어렵지 않아. 금방 돼. 근데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너네가 이해가 안 될 거야. 이대로 읽으면. 영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다음 문장 가보자. 자, look for. 뜻 알 겁니다. 뜻이 뭐지? 뭐뭐를 찾다잖아. 그러면 찾아라. 어떤 걸 찾아야 되는데. The clubs at your school or local community center 나왔는데 어디에 있는? 어디에서?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클럽 혹은 동아리. 동아리를 뭐해라? 찾아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일부러 표시를 해놨거든요. 뭘로 시작한 문장?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지? 무슨 문? 명령문. 또 표시 그려보자. 오디션. 뭐겠어? 오디션이 오디션이지 이러지 말고 이거 동사야 여기서. 그거 뭐한 뜻이야? 오디션을 봐라.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Try out for. 뭐겠어요? 동사예요? 그럼 병렬 구조야. 요거 해봐. 요거 해봐. 이거 해봐. 세 군데 나왔지. 뭐야? 그럼 뭐 해보래 다시 한 번? 뭐 찾으려 할까? 너의 학교나 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동아리를 찾아봐라. 또 audition for theater. 뭐 해보래? 극장의 오디션을 봐라. Try out for sports. Try out for 뜻이 뭐예요? Try out for 시도해보다. 뭘 시도해봐? Sports 운동을 시도해봐. 운동 한번 해봐 이거야. Whatever it is 뭐겠어요? Whatever it is 그것이 무엇이든인데 Whatever it is you are interested in 너가 관심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봐라요. 자, 이제 색칠해봐. 여기 봐. 색칠할 거야. 여기 봐요. 병렬 구조 보여? 어디가 중요해? 그럼 look, 자, try out for 색칠. 그러면 분명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봐. 구조 보고 해석해. 얘 목적어지? 맞지? 근데 명사잖아. 그 다음에 짝대기 보여요? 자, 짝대기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 이거는 동격. 그러면 whatever부터 여기까지가 얘랑 똑같은 거야. 쌤 아까 얘기했잖아. whatever는 복합관계사라고 했죠. 너무 어렵게 얘기 안 할게요. 명사절이에요. 오늘 간단하게만 볼 거야. 그럼 명사랑 여기 있는 명사는 똑같은 거거든? 잘 봐. 그건 똑같은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하면 되냐? 이거 버리고 뒤에 거 보세요. 그래서 whatever부터 여기 색칠. 그럼 여러분 색칠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을 거냐면 try out for 그 다음 whatever부터 여기가 색칠되어 있죠. 돼요? 너네가 해석이 어려우니까 난 좀 더 짧게 줄여줄게요. What you are interested in 끝. 그럼 해석이 좀 더 쉬워졌지. 얘랑 얘랑 문법적으로는 같은데 해석만 살짝 달라. 얘는 우리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하는 것. 그럼 어떤 것이야? 너가 관심 있는 것.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해석만 다릅니다. 자, 그러면 what you are interested 해서 어떻게 했어? 너가 관심 있어 하는 것. 이걸로 하면 너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try out for. 시도해봐. 됐어? 됐어? 됐어요? 자, 내 요령을 보여주는 거야. 색칠했죠? 색칠했죠? 하이픈 왜 나왔다고 했어? 얘랑 얘랑 똑같은 건데 그럼 뒤에 것만 해도 돼. 그리고 뒤에 거가 더 중요하니까. 그럼 연결적으로 해석해보면 뭐 해보란 얘기야? 너가 관심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봐. 왜? 뭐에 좋아? 자존감 회복에 좋아. 얘가 레고를 만드는데 관심 있는 애야. 레고를 만들었어. 한 달 걸려가지고. 레드스타를 완성시켰어. 이따만한 거. 그럼 자기 자존심이 어떻겠어? 자존감이. 그치? 어, 나 대단한 놈인 것 같아. 이렇게 하겠지, 그치? 이해 갔어?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동생이 떨어뜨리고 박살. 피바람 불겠죠? 그걸 동생한테 다시 만들려고 하면 그게 만들 수 있겠어? 결국 누가 해? 너가 다시 만들어. 그쵸? 썩을 놈이야? 다음 문장. Step 3. 어, 몰라, it's like 나인데. 문장 좀 보세요. 주어 나왔죠? 자, 저기 봐봐. 주어, 비동사, like, 명사. 여기서 like는 동사 아니에요. 동사 다음에 나왔는데 동사 또 있진 않겠지, 그지? 그럼 무슨 사야? 전치사인데, 전치사인데,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비 similar to 명사. 이렇게 바꾸면 해석이 똑같아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주어가 뭐뭐와 비슷하다. 안 어려워. 봐봐. Humans are like monkey. 원숭이 스펠링도 까먹네. 맞지? Monkey 맞죠? 어. 하도 안 써가지고 monkey를. 인간은 원숭이를 좋아한다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씨.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Humans are like monkeys. 무슨 뜻이겠어? 인간은 원숭이와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누구야? 어, 블라이니까. 괴롭히는 사람은 보이세요? 물론 동사는 is고 like는 전치사예요. 그럼 뒤에 명사 필요할 거 아니야. Grizzly bear인데 배어는 알지? 관사 보이세요? 관사하고 붙어있는 배어면 명사 맞지 확실히? 그럼 곰새끼 맞아. 곰이야 곰. 근데 무슨 곰이냐? 회색곰인데 회색곰이 왜? 회색곰이 어쩔게? 여러분들 동물에서 보는 곰은 무슨 색이에요? 브라운이죠? 브라운이지? 맞지? 귀엽잖아. 포동포동하니. 인형도 너네 곰 인형 사보면 곰 인형들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갈색이죠? 이상하게. 아, 흰색 곰? 그럼 북극곰이요. 이거 무슨 곰이래? 왜? 이게 왜 나왔어 온 것 같아? 모르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 봐봐. 봐봐. 그럼 얘랑 얘랑은 비슷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너네가 봐요. 한 번만 생각해. 머리 한 번만 굴려봐. 씨. 좋은가 나쁜거야? 괴롭히는 사람인데 좋은거냐? 나쁜거지? 마이너스네? 이 곰새끼 좋은거 안좋은거야? 오케이? 이해된거야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끝나. 이 곰은 좋은곰 나쁜곰? 나쁜곰. 근데 no! Seriously. 뭔 뜻이? 영어전 표현이긴 한데요. 뭔 뜻이에요? 갑자기 아니래? 아니? 진심으로 이 뜻이야. 괴롭히는 사람은 이 곰이랑 비슷해.
어, 진심. 진심 비슷해. 뻥 아니야, 진짜로 이 뜻이야. No, seriously. 진짜로 이 뜻이야. 정말. 그럼 갑자기 왜 괴롭히는 사람이 곰 같대? 보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 보자. That's exactly how 나왔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보세요. 이거 쓰기 전에. 아이고, 할 게 많다. 가르쳐줄 내용이 산더미 같은데. That's how가 나오면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 배웠지? 관계 부사 how는 the way와 함께 쓸 수 없다. 배운 적 있지? 맞아? 그래서 관계 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대요? 완전한 문장이 온다며?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얘기해봐. 관계부사는 부사절이니? 무슨 절이었죠? 무슨 절? 형, 용, 사, 절. 그럼 하는 일이 뭐야? 그래. 그러면 여기 하우 이하에 있는 문장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거야. 눈에 안 보여도. 오케이? 그럼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주어가 뭐뭐 하는 일이라며 아까.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마무리이다. 됐으면 해석되지?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이다. 해석됩니까? 됩니까? 오케이. 앞으로 이렇게 exactly는 빼고 해봐. 그럼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이다. 이거야. 그럼 그것이 너가 should treat a boy인데 여기까지만 해봐요. treat 뜻이 뭔데? 대접하다야? 무슨 뜻이야? 다루다, 처리하다, 취급하다 써. 다루다, 처리하다, 취급하다. 자, 또 단서를 좀 해야지. 여기 책에 나온 treat는요. 잘 들어. deal with. deal with. 처음 보면 안 돼요.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취급하다 이 뜻이야. 또 있습니다. take care of. 선생님, 저는 저거 누구누구를 돌보다 알고 있는데요. 그 뜻도 있어. 그 뜻도 있고 누구누구를 다루다, 처리하다 뜻도 있어요. 내가 갱단의 두목이야. 내가 얘한테 take care of her. 뭔 뜻이겠어? 얘를 돌봐줘! 이 뜻이겠어? 얘 처리해. 이 뜻이야. 알았어? 돌봐줘가 아니고 처리해. 또 깽단 군목이 갑자기 돌봐달라고. 이씨. 얘 처리해. 알겠어? 그래서 take care of는 돌보다 뜻만 있는 게 아니야. 처리하다 뜻도 있어. 알겠어? 그러면 deal with, take care of, treat. 동의합니다. 주제문이야. 그래서 핵심어예요. 몇 가지 해보면 그것이 너가 누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다루어야 하는 방식이다. 근데 exactly 정확히예요? 아니 바로 그것이 바로 너가 괴롭히는 사람을 처리하는 혹은 다루어야 하는 방식이다. 해석 됐나요? 근데 그 대시 뭔데? 앞 문장 내용이거든. 자, 생각해봐. 너가, 괜찮아. 러시아 숲속을 산책하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 동물은 곰이 아니야, 얘는? 무슨 생각 들어? 너 곰을 만났어. 니네 앞에, 저 한 10m 앞에 곰이 나타나서 있다만한 애가. 무슨 생각 들어? 어? 내 인생은 끝났다. 혹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걸음아 나살려고 뛰겠죠. 근데 아 봐봐.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곰이 빠를까? 네가 빠를까? 곰이 빨라요. 사람이 가장 빨리 뛰면 시속 몇 킬로로 뛰죠? 30킬로로 뛴다고? 너가? 아니야. 보통 빨라봐야 15킬로예요. 시속 15킬로. 러닝머신 뛰어봤어?
안 뛰어봤어? 러닝머신 그 속도 버튼 찌르르 누르면 제일 빠른 게 15예요. 너네가 100m 달리기 한다고 해봐. 보통 100m 몇 초에 뛰어? 7초. 7초? 너가 7초에 뛴다고야? 거짓말하고 있네. 우사인 볼트가 9초야. 아, 100m.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너가 7초에 뛰면 지금 올림픽 나가야 돼. 금메달이야 바로. 학교에서 50m를 잰 거 생각해서. 100m요. 14초, 15초. 보통 14, 15초면 빠른 거예요. 그죠? 단순히 계산해봐. 시속 15km면 100m 몇 초 뛴다는 얘기야. 계산이 안 되나? 네. 너무 어려운 얘기 했어요? 너네가 지금 계산 뛴 그 15초. 그 정도가 15km예요. 응? 그럼 너네가 100m 뛰는 속도로 뛴다고 한다고 쳐봐. 그럼 인간이 가장 너네가 열심히 뛰어봤자 15km 아니야. 시속 15km. 공은 얼마나 뛸까? 60km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30, 40km예요, 시속.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봤자, 맞아, 그렇게 뛰어와. 그렇게 뛰어. 그럼 30, 40km로 뛰어오는데, 네 발로. 걔 두 발로도 서. 네 발로 뛰어. 그 네 발로 뛰지, 급하니까. 응. 먹잇감 앞에 있는데. 아, 뭐 두 발로 뛰겠어, 이렇게. 네 발로 뛰지, 씨. 그럼 생각해봐. 곰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너가 뛴다고 해봤자 살 수 있어? 안 되겠지. 그럼 도망가는 건 뛰어서 도망가는 건 방법이 아니야. 그럼 곧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하라고 배웠어? 알고 있네. 나무 위로 올라가? 너 나무 탈 수 있어? 아 솔직히 너 나무 탈 수 있어? 나무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무섭지 않을까?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아... 밖에 나가서 나무 한번 타볼래. 그럼 뭐하라고 배워요? 그래. 죽은 척. 다시 얘기하면 반응하지 말라는 거잖아. 어? 아, 감 왔어 이제? 감 왔어? 이쯤 두면 입틀막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죠? 괴롭히는 사람 뭐와 같다고 했지? 곰과 같다고 했지, 곰새끼랑. 그러면 곰새끼가 다시 얘기하면 이 괴롭히는 놈이 나한테 왔어. 그럼 난 뭐 하는 척 해야 돼? 죽은 척 한다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반응하지 말라는 거야. Don't 반응하다 오래 봐. 그걸 모르지. 반응하다 뭐라고 해? React. 나올 거야, 시험 문제. 너무 어려워? 죽은 척 하라고. 반응하지 마. Okay? If you are getting picked on, 나왔어요. Pick on 뜻이 뭐야? 누구누구를 괴롭히다거든? 내가 써놨어, 일주로. 너네 보기 편하라고. Be getting picked on은 be 너네 제목에 나왔던 거야. 불리드?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다지. 해석 가능해? 그럼 만약 너가 뭐하고 있다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됐어요? 너가 만약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너가 괴롭히는 사람을 뭐라고? 다루는, 다루다 하자, 다루다. 다루는, 처리하든 없애버리는 거니까. 다루는 다뤄야 하는 방식이다. 다루다가 좋다니까. 다시 한번. 그것이 바로 너가 괴롭히는 사람을 다루어야 하는 방식이다. 해석됐어요? 추측해봐. 어떻게 해야겠어? 죽은 척한다. 다시 얘기하면 관심 안 준다. 반응 안 한다. 오케이? 나올 거야 이따가. 됐죠? 넘어가지 마. 좋은 거 할 거야 또. 나한테 배운 애들은 독해. 그래서 나중에 잘 푼다고. 잘 봐. 내가 아까 12부 문장에서 뭐라고 했죠, 이거? 이 표현이 뭐하고 똑같다고 했죠? Be similar to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럼 뜻이 뭐였어? 뭐뭐와 유사하다, 비슷하다. 자, 얘랑 얘랑은 둘 다 인간이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다 똑같아요. 비슷하죠? 똑같지 않고 비슷한 거지? 비교 구문이야.
다시 얘기하면 얘랑 얘랑은 다르다. 이것도 비교하는 거야. 얘랑 얘랑은 일치한다. 똑같다. 이것도 비교야. 뭐면 알겠어? 돼? 다시 한번 국어도 생각해. 뭐뭐와 유사하다, 비슷하다, 뭐뭐와는 다르다, 뭐뭐와 일치한다. 다 보겠어? 비교 구문이야. 그럼 이게 비교 구문인 거 알겠어요? 비교 구문 내가 뭐라고 했는데? 주제문. 이 문장만 딱 봐도 답이 나와야 돼, 그럼. 생각을 조금만 하면. 괴롭히는 사람은 뭐와 같다? 곰새끼와 같다. 곰 만나면 뭐 할 거야? 죽은 척 해야지. 그럼 뭔 얘기겠어요? 너희가 이걸 만나면? 죽은 척 해. 반항하지 마. 이 얘기야. 답 나왔지, 그럼. 생각하면 쉬워요? 다음 문장. 재밌지? 그 다음 나와봐. 와, 나왔네. Play dead. 놀다냐? 이 색시키면 아주 기가 막혀. 죽음을 놀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잖아? 죽어라, 놀아라? 그 뜻이겠어요? 야, 봐봐. 이게, 어? 봐봐. 이게 품사가 형용사지. 너네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동사 다음에 형용사 쓰는 거 몇 형식이라고 했냐? 그래. 이 형식이 플레이야. 어, 근데, 어, 선생님, 저는 플레이 놀단 1형식이다? 연주하다, 그 3형식이야. 운동 경기하다, 3형식이야. 그럼 너희들은 지금까지 2형식의 플레이를 본 적이 없지? 맞죠? 네. 그럼 처음 보는 뜻이야. 잘 봐. 눈 크게 뜨고 잘 봐. 답을 미리 써줄게. Pretend to be dead. 써줬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지, 그치? Pretend는요, 뭐뭐 인체하다야. 그래서 보여드리면 Pretend to 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인체하다. 나한테 친한 척해. Pretend to be 뭐 rich 그럼 뭐겠어요? 부자인 척하다. 부자가 아닌데. Pretend to be friendly 그럼 뭐겠어? 친한 척하는 거지. 안 친한데. 이해 갔어요? 그럼 pretend to be dead 뭔 뜻이야? 죽은 척하다. 같은 뜻이야. Play dead 죽어라 놀아라가 아니야. 그럼 뭐하라는 얘기야? 죽은 척 해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곧 만나면 죽은 척 하는 거 맞아. 근데요, ignore the bully. 지금 문장이 두 개가 나온 거거든? 잘 봐야 돼. 명령문, 명령문이란 말이야. 컴마 찍혀 있고, 보이세요? 둘이 내용이 같단 뜻이야. 학교에서 이런 얘기 안 했지? 죽은 척 해. 즉, 다시 말해서. 오케이? 써봐. 즉,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이거 알라라이? That is. 저것은 이러지 말고 즉이야 이게. 즉. 얘는 다시 말해서 얘가 즉, 얘가 다시 말해서야. 오케이? 이 컴마는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돼. 됐어요? 그럼 봐라이. Play that. 뭐하라? 죽은 척해라. 즉. 다시 말해서 ignore the blind. 자, 너도 붙어야 돼. 잘 봐. 아휴, 할 게 많다. 더 플러스 형용사. 본 적 있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데요. 그러지 마. The rich. 부자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명사입니다. 해석은요, 뭐뭐 하는 사람들. 그럼 더 블라인은 괴롭히는 사람들. 되죠? 그럼 괴롭히는 사람들을 뭐해라? 뭐해라? 무시해라. 핵심이야. 주제문, 답이야. 자, 무시하라는 얘기는 쌤 단지 내용을 좀 바꿔볼게. 쌤 아까 얘기했는데
무시하라는 얘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on't react. 그렇지. 이 의미 아닐까? 반응하지 마. 관심 주지 마. 흥치뿡해. 하지 마. 왜? 얘는 괴롭히는 사람은 그 반응이 나오면 재밌거든. 더해요, 그럼. 됐어? 관심 주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프린트 만들 때 여기 빈칸으로 만들어줬거든? 지금 수업하느라고 답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 보면 이거 내가 뚫어낼 거예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괴롭히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뭐 하라? 무시해라. 무시해라. 무시가 답이야. 됐지? 자, this is perhaps the most recommended anti-bully tactic 나왔는데 this가 주어져. 지시. 대명사겠지? 그럼 찾아봐. 뭐 하는 것? 무시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 ignore the bully 색칠하시고요. 앞 문장 색칠해. ignore the bully. 그 색칠한 문장을 이렇게 데려오세요. 그럼 뭐 하는 것? 괴롭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그죠? 그 무시하는 것이 아마도, perhaps, 아마도 the most recommended anti-bully tactic인데 얘가 보호지. tactic. tactic 뜻이 뭐였어요? tactic, 전략, 전술 이건데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방법으로 해석해도 돼요. 전술, 전략의 뜻인데 그리고 여기 봐봐. 최상급 보여? 최상급. 난 뭐라? 주제문. 얘는 품사 뭔 것 같아요? 분사죠? 분사가 하는 일이 뭐였겠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네. 동백. 동백. 분사가 명사보다 앞에 오면 어떻게 풀라고 했어? 해석해서 풀어. 해석이 어떻게 되면? 뭐뭐 하는? 하고 있는이면? ing. 된, 되어진이면 비평인데 왜 recommended를 썼을까? 추천되어지는. 된, 되어진 해석들. 그래서 비평이야. 다시 한번. 왜 비평이라고? 해석이 어떻게 되니까? 된, 되어진으로 해석이 되니까 비평 쓴 거야. 오케이? 앞에서 나올 땐 해석으로 푸는 거야. 그럼 가장 추천되어지는 anti-bully tactic이 뭐겠어? 반, 안티가 반이야. 반. 한자 못 써줘. 반. 반하다 할 때 그 반 말고. 반대한다 할 때 반이야. 알겠어? 그러면 반 괴롭힘 전략? 무슨 뜻이겠어요? 대항하는. 그렇지. 그게 좋아. 대항하는. 그래서 뭐에 대항하는 전략이야? 괴롭힘에 대항하는 가장 추천되어지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이것이 바로, 이것이 아마도 가장 추천되어지는 뭐 대항? 괴롭힘에 대항하는 전략일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럼 가장 추천되는 거면 너네 느낌상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분명 플러스죠? 그죠? 그럼 이게 뭔지 정확히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그게 뭐였죠? 무시하는 것. 그 무시하는 것이 뭐야? 가장 좋은 전략인 거야. 그리고 it should be your first resort. 나왔어요. resort가 그 휴양지야? 그 뜻은 아닐 거야. 그치? 너네 아무리 생각해도 휴양지가 갑자기 왜 나오겠어? 뭔 뜻이냐 그럼? 수단, 방법. 그쵸? 여기서 resort는요, 수단, 방법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어야 한다? should는요, 뭐뭐일 것이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가 되어야 한다. 해석할 때 should. 그럼 그것이 뭐가 되어야 한다? 너의 첫 번째 전략이나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건 뭐겠어? 이것도? this가 똑같겠지. 이렇게 써볼게. 이거잖아. 그럼 다시 거꾸로 가면 뭐겠어? ignoring the bully죠. 그래서
Ignoring the 블라인가요 아까? 맞나요? 오케이. Ignoring the 블라이. 이것이 바로 뭐가 되어야 한다? 너의 첫 번째 방법이,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result는요, 잘 봐요. 내가 min s 붙였거든? 무슨 뜻이게? 수단, 방법. 의미 아니야? 수단, 방법이란 뜻이야, means는. 그것이 너의 첫 번째 수단, 첫 번째 방법이 되어야 한다. 됐냐? 그럼 뭐 하래? 한 번 더? 무시. 됐지? 관심 주지 마. 예.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다 적었어? 다음 문제. 아이고 힘들다. 자, sometimes all a blind want to get 나왔는데 어렵죠? 잘 봐. 오늘 간단하게만 할 거야. all 주어 동사인데 항상 여기에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을 경우가 많아요. 구조 보여주는 거야. 그럼 요렇게 후치수식 되는 거야, 구조상. 그럼 누가 주어냐?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나서 끊어보고 동사 is 왔죠? 왜냐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해석하거든? 주어가 동사하는 모든 걸 이렇게 해석할 건데 얘가 사물의 개념이 되면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단수 동사를 쓴 거거든? 그 다음 뒤에 뭐 나왔겠어요? 누구 자리야? 보어 자리지? 이 보어 자리에 지금 명사가 온 겁니다. 자, 구조 잘 이해하면 쉬워져요. 잘 보세요.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에 명사 썼다는 건 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주어 부분 해석해볼까? All a blind want to get 나왔어요. 물론 문장 구조상 주어 본동사 is지만 주어 부분을 먼저 해석해보시면 괴롭히는 사람이 얻고 싶은 것이야. 잘 봐. all을 모든 것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해봐. 그냥 것. 심플하게. 어? 그러면 주어 동사가 뒤에는 주어 동사가 앞에는 명사 수식하는 거 배웠잖아. 이렇게 후치 수식으로. 돼요? 그럼 봐라. 괴롭히는 사람이 얻고 싶어 원하다 하지 말고 뭐뭐 하고 싶어 하다. 괴롭히는 사람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이거야. 이거. 이거. 그럼 뭐야? 반응이죠. 반응이죠. 쌤이 아까 뭐 하지 말라고 했지? 반응하지 마라. Don't react 했잖아. 그럼 reaction 나오네 여기서. 그지? 빈칸 나올 수 있어. 그럼 얘기 왜 했을까 갑자기? 얘가 원하는 건 이거야. 괴롭히는 애가 원하는 건 reaction이야. 그럼 뭘 주지 마? 반응을 주지 마. 다시 얘기하면 반응하지 마. 이거지. 답이라니까. 됐나요? 어. And he, if he doesn't receive it. 이시 뭐야? 여기선 reaction이죠. 맞죠? 그럼 봐요. 만약 그가 누군데? 누군데? 어. 블라이잖아. 괴롭히는 놈. 만약에 괴롭히는 애가 뭘 받지 못하면 그걸 해석하지 마. 정확히 해석해. 반응을 얻지 못하면이지. 반응을 받지 못하면 얘가 뭐 할 거야? get bored 할 거야. get bored 뜻이 뭐였어요? 지루해지다. 지루해져서 뭐 할까? move on. move on은 원래 자, let's move on. 뭐 뜻이야? 다음으로 가시죠. 이 뜻이거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내가 얘를 괴롭혔어. 얘가 별로 반응이 없네. move on. 다음 놈.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봐봐. 만약 너가 얘가 뭐 하지 못하면 리액션을 받지 못하면 얘는 지루해져서 뭐 할 거야? 다른 데로 갈 거야. 누구한테 가겠어? 반응해주는 놈한테 가겠지. 근데 반응 누가 했어? 어, 재밌네? 그럼 그 반응의 정도가 점점 강한 걸 원할 거 아니까 더 많이 괴롭히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자, 잘 봐. 여기까지 색칠하세요. 올부터 여기까지요.
자, 주제문. 해석 다시 해봐. 괴롭히는 사람이 얻고 싶은 것은 뭐다? 반응이다. 이게 왜 주제문이야? 반대로. 뭐 하지 마? 반응하지 마. 무시해. 같은 말이지. 반응하지 마라. 무시해라. 같은 말이지. 주제문.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제발 독해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독해하면 안 돼. 주제문이구나. 알고 읽어. 17번. 자, better yet. 뜻이 뭐죠? Better yet. Better yet. 뭔 뜻이에요? 학교에서 뭐라고 했냐? 더 좋게는? 써보세요. 더 좋게는? 더 좋게는 이라는 건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거네? 그 앞에서 나온 내용이 방금 뭐 하지 말라고 했죠? 반응하지 마라. 관심 주지 마라. 이거잖아. 그치? 무시해라. 이거였잖아요. 자, 더 좋은 방법은, 더 좋게는 use humor. 이거 봐봐. 네, 봐. 꼭 이걸 읽으라고 시키면 얘들 이렇게 이거 휴머 이래. 야, 요거 읽어봐. 호니스트냐? 아니죠? 내가 지금 왜 시켜봤냐면 H 무음이야. 발음 안 한다고. 몰랐어? 그래서 honest잖아. honest. 호니스트가 아니고, 그지? H 없다고 생각해. 읽어봐, 이제. 유머. 되지. 휴머라 읽지 마. 그럼 뭐 하래? 유머를 사용해라. 유머를 사용하라는 거야, 갑자기. 얘가 나를 괴롭히는데 유머를 사용해.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얘가 나한테 기름 뭐 하겠어? 맞서 싸우겠지. 맞상 쓰자 이렇게 하겠지. 그치? 유머를 사용한다? 그게 안 되겠죠. 자, 근데 유머를 사용하면 왜? 왜 하라고 했어? 투 부정사잖아. 자, 잘 봐. 이게 부정사 투니까 문법적으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 건 알아요. 내가 일부러 단어를 낸 거 그래서 문법을 안 내고. 잘 봐. 목적. 중요하다고 했지? 주제문.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하기 위해서겠어? relieve 하기 위해서요. aggravate 하기 위해서요. situation은 상황이죠. 그 상황. 어? 자, 잘 봐. relieve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 원래 나왔던 단어가 이거였죠? 동요야? 그럼 뜻이 뭐였어? 뭐뭐를, 뭐뭐를 완화시키다야. 뭐뭐를 완화시키다. 뭐뭐를 경감시키다도 있어. 뭘 경감시킨 거냐? 고통 따위를 경감시키는 거야. 고통을 줄이다. 오케이? relieve라는 단어는요, 뭔가 난리 난 상황을 좀 진정시키는 뜻이야. 이해갔어요? 고통을 진정시키다. relieve your pain. 이런 식으로. 이게 되니 그럼? 자, 얘네가 뭐뭐를 진정시키다, 가라앉히다 이 뜻이야. 그러면 쌤이 써준 단어. 이 aggravate, 발음도 잘 기억해. aggravate. 특이하게 생겼지. 얘들 잘 배운단 말이야. 이 단어하고 동의어가 뭐냐면 너네 worse 알아? worse. worse가 뭐의 비교급이죠? bad의 비교급이지. 나쁘네. 거기다 n 붙여. worsen. 그 무슨 뜻인 것 같아? en으로 끝나면 동사가 돼. 나쁘게 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 악화시키다. 이게 뭐뭐를 악화시키다. 그럼 aggravate가 얘하고 동의어란 말이에요? 어? 그럼 봐요. 중등 수준에서는 얘가 나온다고 하면 고등에서는, 수능에서는 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내가 이거 고등 애들도 맨날 알려주거든? 이게 나올 거라고? 실제로 나와. 학교에서 이 단어 나왔는데 난 이 단어 나올 거라고 했어. 나왔어 실제로. 동백고에서. 그럼 봐라이. 여러분들 책에 있는 단어는 원래 이거였죠? 내가 요 단어를 지금 보여드렸죠? 그럼 내가 박스 친 단어들만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나올 수 있어요.
어, 이건 안 되겠어? 이렇게 두 개는 나올 수 있겠지. 그거 나왔잖아, 이렇게. 이게 뭔 소리냐면 선생님들이 어휘 문제로 낼 때는 문법 아니야, 이건 어휘야. 어휘 문제를 냈을 때는 두 파예요. 두 가지 파야. 뭐냐면 스펠링이 비스무리한 애들. 예를 들면 이건 안 써도 돼. 얘랑 요랑 스펠링 뭔 차이야? 하나 차이지. 이런 스타일로 내는 선생님 한 명. 비슷하게 생겼잖아? 혹은 반이요. 반이요. 항상 반이요로 내는 선생님도 있어. 파는 두 파야. 학교 선생님들은, 영어 선생님들은. 내가 지금 반이요 보여줬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무슨 뜻이다? 반대어다. 그럼 릴리브는 방금 뜻이 뭐였어? 뭐뭐를 완화시키다. 가라앉히다. 경감시키다. 다 외웠죠? 얘는 뭐였어? 뭐뭐를 악화시키다인데 상황이 목적어야, 그지? 그럼 상황을 뭐하기 위해서일까? 악화시키기 위해서야?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야? 됐지? 그러면 괴롭히는 놈이 나를 괴롭혔어. 나를 괴롭혔어. 그때 뭐해? 유머를 사용하라고 했거든? 왜? 유머를 사용하면 뭐가 좋은데?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어.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하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어. 됐지? 이해 갔어? 유머를 사용하면 뭐가 좋다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은찬이가 얘를 외모 비하했어. 이 못생긴 놈아! 이랬어. 그럼 얘가 뭐라고 변형해야겠어? 원래는 우리가 알기에는 내가 뭐가 못생겼어? 네 얼굴이나 쳐다봐. 이렇게 하겠지. 나 같은 사람들.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 못생긴 놈아! 이랬어. 그래, 내가 좀 못생겼지.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얼굴에 만족해. 이러면 어때? 나쁜 놈이 되죠. 괴롭힘 마음이 사라지길 거예요. 의욕이 사라져.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이렇게 돼. 이해가? 이게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얘는 얘가 이제 키가 작아. 너가 또 놀리면 이 땅딸보야 이랬어. 이 키 작은 애야 이러면서. 그래, 나는 키가 작아. 어, 잠깐만. 나는 키가 작아. 근데 나는 내 키에 만족해. 외모가 난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못 괴롭혀. 어, 난 귀엽고 깜찍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봐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냐 아니면 상황을 누구로 때리고 완화시키는 거냐 뭐겠어?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머를 사용해라. 하이픈 짝대기 뭐라고 했죠 아까 내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색칠했어. Make a joke 해봐. Make a joke. 뭐하라? 농담 만들어야? Make a decision 해서 어떻게 했어? 해서 농담을 해라. 농담해 이거야. 야, 이 키 작은 놈아 이래. 어, 나 난쟁이야. 돼? 자, 그럼 봐봐. If you can make a joke 해봐. 만약 너가 뭐 할 수 있으면 농담을 할 수 있다면 이거야. 어떤 농담이겠니? 포인트 아웃 할 수 있는 농담이야. 포인트 아웃 뜻이 뭐죠? 뭐뭐를 지적하다. 뭐뭐를 가리키다. 뭐뭐를 지적하다, 가리키다. 근데요, 해석은 썼죠? 뭐뭐를 지적하다, 가리키다거든? 난 이렇게 해석합니다. 쇼. 더 쉽지? 보여주다. 그럼 뭘 보여주는 농담이겠니? How ridiculous the bra is being. 나왔는데. 어렵죠, 갑자기? 배웠어요, 여러분들. 의문, 부사, how. 뒤에 뭘 쓴다고 했지? 형, 부, 주, 동. 이럴 때 how는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니? 어떻게 해? 아니지. 얼마나. 얼마나. 해석을 할 때는 뭐부터 하라고 했어? 주어부터. 그럼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하게 동사하는지, 얼마나 부사하게 동사하는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주어가 얘잖아. is being. 동사죠. 얘는 원래 누구 자리냐면 보어 자리에 있던 놈이야. 형용사인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The bra is being ridiculous. 돼요?
근데 이 단어 모르지? 핵심 뭔데? 찾아봤어요? 찾아봤나요? 터무니없는. 터무니야 의 터무니없는. 이렇게 할게. 어리석은. 난센스 알아? 난센스? 네. 동의어야. 난센스하고 동의어야. 난센스. 적었어요? 자, 다시 한번 ridiculous는 나중에 수능까지 나오는 단어고요. 뜻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터무니없는. 말이 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하나 더. 적었어? 뭐라고?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말이 되지 않는. 됐어요? 그러면 그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뭐하는? 보여주는 혹은 지적하는, 가리키는 농담을 할 수 있다면, 다시 얘기해주면 보여줄 수 있다면이지. 얘가 뭔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점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you might just confuse him. 마무리할게요. 잘 봐요.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인 명사를 썼지? 잘 봐. 이거 수능까지 나오는 구조야. 잘 봐. 이런 구조거든요. 잘 봐. 주어는 잘 봐.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해서 뭐뭐로 만들다. 다시 여기서 인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뭐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해서 명사로 만들다. 됐어? 오케이. 그럼 해석해봐. Confuse 뜻이 뭐였어요? 누구누구를 혼란스럽게 하다지. 그럼 해석해봐. 너는 누구를? 이 괴롭히는 사람의 힘은 더 불라이라고 적으세요. 그 괴롭히는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뭐하게 할까? 중요한 부분은 여기야. 침묵하게 만든다는 거야. 침묵으로 만든다? 침묵하게 만드는 거지. 쉿하게 만든다. 입 다물게 만드는 거야. 할 말이 없다. 이런 거지. 얘가 얘를 엄청 괴롭혀. 이 못생긴 놈아, 키 작은 놈아, 이 찌질한 놈아. 그래, 나 못생기고 키 작고 찌질하지. 이러면 어떡해? 할 말이 없어요. 이해가 써? 그런 거야. 그래도 나는 너가 나에 대해서 언급해주니 매우 기쁘다. 이런 식으로 반응해봐. 괴롭힐 마음이 사라져. 왜냐면 우리 느낌이 저거 미친 것 같은데. 쟤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들지. 그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이야. 어? 그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무스꽝스러운지, 말이 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농담을 너가 할 수 있다. 농담을 칠 수 있다면, 혹은 이렇게 반항할 수 있으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너희들이 얘를 혼란스럽게, 나는 얘를 괴롭히려고 했는데 얘 반응이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야. 혼란스럽게 되죠.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면서 얘를 뭐하게 만들겠어? 마지막엔 이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해서 뭐뭐로 만들다.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게 만들겠어? 침묵하게 만들다. 되냐? 그럼 make로 해볼까? Make him silent지. You can make him silent. 너는 얘를 뭐하게 만들 수 있어? 쉿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럼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어. 내용 서머리 잘해봐. 첫 번째 방법은 뭐였니? 무시해라.
반응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뭐였죠? 응? 뭐 하래? 농담을 해라. 근데 정확히 어떤 농담이죠? 유머를 사용해도 돼요. 뭐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어떤 농담을 하면 되냐면 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침묵하게 할 수 있는 농담하면 돼.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